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네네 날입니다. 그때 최순실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? 그때 반응은 저도 이제 오타로 시장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갈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뭐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.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?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. 네. 네네.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. 오전이었습니다.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.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. 근데. 네. 제가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, 배가 막 발견됐을 때, 그때라서, 기사에는 벌써 다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그리고 볼일을 시장 가서 일을 보고 났을 때 배가 점점 침몰하는 걸 보게 됩니다.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? 피곤하지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 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과 같을 겁니다. 네. 시옷장만 봐도 피하고 싶다.